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여러분 챕터 10. 자, 10강입니다. 몸의 적절성 사학 문제. 자, 10. 그렇습니다. 자, 어휘 문제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어휘 실력 위에 기반하신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중증에 고르는 이런 문제들은 거의 뭐 90% 이상, 뭐 100% 다 서로 반대되는 그런 단어가 출제가 되겠죠. 따라서 어휘는 물론 이 문제도 주제형 문제이지만 하지만 이 어휘 문제는 우리가 근처에서도 충분히 그 맥락을 통해서도 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처에서 큐를 잘 받아서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봅시다. 첫 문장에서 일단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지를 예측해보자. 자, social well-being is thought to occur because of the diffusion of responsibility in groups. When group members work together on a single task, then it is easy, difficult to determine who is working hard and who is not. 자, responsibility for the outcome is diffused or shared over.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 문장 구조에서, 첫 문장에서 일단 핵심어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으로 이 글은 잘 모르겠지만 social loving 이것에 대해서 다룰 것이며 자, 이것의 원인은 because of diffusion of responsibility in groups. 그냥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love라는 단어가 여러분 느끼시죠? 테마남, 게으름이잖아요. 그치? 동사는 테마니하다, 게으름이하다. 그럼 사회적 어떤 테마남이야.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생기냐? 그룹 내에서 책임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생긴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잡으면 여러분, 결국 중간에 있는 글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고,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그룹 멤버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거라면, 한 싱글 테스트, 임무에 있어서, 그리고, 당연히 이슬 같다고 투야가 직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당연히 여러분 어려운 맞아, 맞아. 한꺼번에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해 알겠습니까? 따라서 쉽게 A는 해결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책임, 즉,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건 서로 다 분산되어지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뒷부분이 또한 바로 이것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다 서로 공유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체 그룹에서. 이에 따라서 다 그 어떤 결과가 다 공유되어지는 거니까 누가 어떻게 열심히 일했는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미 제가 볼 때 결정은 다 났어요. 자, 앞부분에서 이 글이 과연 무엇에 대해 다룰지가 이미 다 결정 났고 중요한 부분도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것, 자, 그리고 여기서 그룹 멤버들이 취업, 공유한 것이 있어요. 크레딧. 여러분, 원래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실력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학에서는 학점이라는 뜻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뜻도 있습니까? 어떤 공인 업적, 이런 뜻이 있지, 그치? 그럼 그 공인 업적, 이런 것들이 이퀄하게 똑같이 공유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당연히 감소시키면 되죠. 또,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뭐, 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자극과 동의가 되는 거지, 그치? 또 여기 보고 있는 건? 여기 이러고 있는 거. 아,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수업할 때 다 여기 보는데 너만 보고 있는 거지. 여기 봐, 여기. 수업할 때는 여기 선생님과 함께 같이 호흡을 해야지 고개를 들고 있어야지만이 잠을 덜, 잠이 잘 안 와.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숨을 쉬는 거고. 이해가 있습니까? 혼자 이렇게 있으면 잠이 혼자 빠지는 거 물론 들리겠지만. 자, 봅시다. 어쨌든 여러분 왜 감소시키는지 이해가 되나? 그래 안 돼? 여기 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in a close loose connection. 자, 그러면 between M과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냐? 개인의 노력과 그리고 그룹의 결과 자체가 깊은 관계가 있냐 느슨한 관계가 있냐 했을 때 개인이 열심히 혼자 노력하는 것과 그룹 전체의 그런 어떤 결과 자체가 깊은 관계와 적은 관계. 왜냐면 결국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 것 뭐 이런 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지금 아니잖아.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무슨 느슨한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죠?
자, 그래서 no impact on the predicted further outcome that an individual receives. 즉, 어떤 개인이 열심히 해서 갖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이때 이 대선에 의사는 크레딧을 받죠. 이해하겠습니까? 결과에 대한 어떤 법적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프리라이더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프리라이더가 뭐야? 공짜로 모임 탑승하는 거예요. 즉, 대충 일 안 해도 뭐 같이 가는 거니까 뭐 슬슬슬 하면서 가는 거란 얘기죠. 이해하겠죠? 슬랙서. 즉, 느슨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전체 그룹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당연히 서포스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남아서 이 글의 주제를 간단히 정리해 기름 피지 마라. 기름을 피지 마라 이 글의 주제가. 야 이거 지금 도대체 무슨 게으름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 근본 원인과 이런 걸 전혀 다 빠뜨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유지혜가 보여줄 거야. 유지혜 보여줘. 이게 주제는? 그룹에서 그렇지. 혼자 지하면은 책임성이 분산돼서 부인승처럼 되나 계열을 줄이는 그룹에서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일단 이거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을 그룹 전체로 똑같이 분산시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야. 이게 주제라는 얘기야. 핵심하고 아까 왜 잡은 거야 도대체. 결국은 책임의 그룹 내 책임의 분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게으름 이게 주제잖아. 그것만 얘기해서 다 지금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별거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기 때 분산된다고 그랬어. 누구나 다 똑같이 공적을 나눠가진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냐는 그런 동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맞는 거다. 알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빨간 눈 찾아본다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decrease incentive 중요한 거고 마지막에 프리라이드 프로블럼 슬랙 없애는 것도 핵심 거가 된다는 얘기. 자, 오늘 선생님이 문법 9강을 올렸었고 그 다음에 10강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었던 독해원서 챕터 2까지 다 올립니다. 알겠습니까? 주말에 올 때 이거 다 정리돼 있어요. 요새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알겠어? 뭐 내신에 뭐 선생님 지문 안 들어가는 건 그런 거 상관없어. 어차피 수능에서 공부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에다가 중상 문제라고 써놨어요. 정말 뭐 이런 거 너무한 문제죠. 그냥 이제 풀어보면서 느꼈잖아. 그냥 너무했다. 이런 거 계속 주는 거 다 받아먹잖아. 그냥 이런 거 못 받아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다음 몇 번? 5번의 인조역이 되게 틀린 거죠. 너무 알겠습니다. 자, 2번, 3번으로 하겠습니다. 괜한 거죠. 개만은 못해. 자, 여러분 3번 말해 3번. 자,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내가 여러분께 시간을 주고 자, A의 컨시버블을 보는 사람이 왜 컨시버블을 보려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마찬가지겠지. 그런 걸 잡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봅니다. 자, needless to say 항상 우리가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다룰 거야 예측하는 연습을 항상 준비와 대비를 하려고 했어요. 여기 봐야지 여기. 자, 눈이 안 보이잖아. 글로 볼까 그러면 아니요. Needless to say an artist might clarify her feelings by just focusing on the method. That is, it is at least conceivable controversial that one could get clear on one's emotional state simply by thinking about it. 문장 기준을 보게 되면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술가는 명확하게 사람의 감정 무한으로 해서 집중함으로 해서 그 감정이 점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시간 중에 뭐죠? 데디아가 적어도 스티브가 생각하다
저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 이제 저기 시퀀시볼 대기하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건 대기하가 너무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대기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 인간이 get clear on one's emotional state 이때 get clear 같은 말이 clarify 하지 않는 뒤에 feeling이 emotional state 즉 똑같은 말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일단 명확하게 정립했다. 즉, 감정적 상태를 명확하게 해야 돼. 근데 뭐하고 해서 그 감정의 특성으로부터 그 감정에 대해서 생각한 거 같은 명단이다. 당연히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트랜스이버 것이. 내가 당연한 것이. 이거 아니겠지? The emotion there will be clarified but not externalized.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이 클라리파이드는 되어질 수 있으나 익스터널이 외적이다. 익스터널이 외적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나 예술이라는 것이 완전히 뭐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머리 속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감정이 표출되지 못하면 그게 예술인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하고자 하는 말을 꺼내드렸어요.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을 해봐. 예술은 감정이나 중요한 걸 답변 못써 지금. 자, 예술은 예측해봐. 예술은 벌써 자나? 저요? 아니요. 예술은 어떤 것이 돼? 어떤 것이어야 한다? 분명히 이거 예측이 안 되잖아.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을 봐야지 예측을 해야 이미 여러분들은 빨리 준비가 돼서 문제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무슨 뭐라고 하지? 감정은 클래리파이 할 수 있으나 감정을 클래리파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왼쪽으로 표출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예술이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게 예술이겠냐고. 예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왜 결국 그 예술이라는 것은 그 예술적 감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예술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표현되고 표출되어야 된다 예측할 수 있잖아 예측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어 이것도 하나의 언어고 부인데 이해하겠습니까?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가 이것이 뭐야? 예술이 머릿속에만 있어야 한다. 예술, violate, 일반, our ordinary understanding of art. 예술에 대한 우리 일반적 이해. 예술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regards an art as a public affair. 야, 예술이라는 것은 대중과의 일이잖아. 대중과와 관계 있는 것이잖아. 이해하겠어? 예술,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지붕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때 이 시간에 준비 자, it would also seem consistent, inconsistent with notion of expression. 얘들아, inside being brought outside라는 표현. 이해하겠어? 그럼 이때 이 시간에 준비 뭐니? 이것은. 이스나. 예술이 머릿속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겠어? 그것은 결국 예술은 public affair라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자,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인컨스턴 이게 나와있는 얘기. 알겠습니다. 오케이. 해봅시다. 자, 보기 들어. 그러면, 블락이 뭐하냐, 블락. 막기 위해서 뭘 막아? Taste of completely mental art. 이 자체가. 완전히 정신적인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의 경험을 막기 위해서는 즉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어요. 어떤 과정과 절차야? 일단 감정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예술가가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이제는 트랜스미션 뭐 해야 된다는 거 전달해야 되는 과정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것이 확보되어줘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예술적 수단을 예술 작품이라, 그리고 이것 그렇게 해야만 결국 데뷔아를
운영하는 것이냐 운영하는 것이냐 예술이라는 것이 대중에게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거든. 예술 자체가 대중에 의해서 접근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이래야지만이 결국은 예술 작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그런 것이. 그럼 다시 정리해봐. 이걸 제대로 해보자. 나무 그래 주지 않아? 이거 다 끝나고 나서 뭔 소리일까? 와, 행위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성민, 보여줘. 이걸 주제는? 예술. 예술. 매체를 이용해서. 매체를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해서. 그치, 예술은 매체를 이용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매체가 뭔데, 그치? 그 매체라는 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같이. 참 희한하게 가네. 그래, 그쵸? 어이, 보여줘. 예술은, 분명하게 표현한 작업. 자, 우리 보기도 핵심 주제하고 작업이다. 실감가. 첫 번째 예술, 맞지? 두 번째.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요? 이모상, 감정. 응? 맞지? 그러면, 이걸, 마음속에만 들 것이냐? 아니, 뭐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이거는 좋지. 결국 예술이란 예술가가 자신의 감정을 일단 뭐하고 무엇하고 뭐 해야 되는 것이다.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제 그 예술이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뭐고 핵심하고만 이용하는 거야. 응? 제가 틀린 거예요? 어? 제가 틀린 거예요? 뭐 틀린 거야? 제가 말한 거 틀렸어요? 아니, 맞았어요. 맞았어요. 응, 자, 봅시다. 포인트는 여기 다 있어. 끝에 다 있어.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뭐. 이게 모든 걸 통과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위에서 계속 그런 얘기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예술은 그래서 결국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해.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4번은 여러분들에게서의 미션을 줬어요. 여러분이 일단은 주제를 뭐 잡아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스위사이드이 맞냐, 안 맞냐, 우리가 근처에서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스위사이드이 틀린 표현이라면, 내용상으로. 이거의 반대단어는 스위사이드이 뭐? 반대단어는 어떤 내용인데? 서바이벌, 뭐, 생존의 힘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한번 해봐. 그 이야기 있어? 죽는 것 하나 있어. 반대 단어를 만약에 영어로 못 쓰면 한글로 써도 됩니다. 둘다 모든 걸 반대로 다 써. 아니죠. 여러분의 답을. 아. 뭐 이게 1번이 맞았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를 오히려 작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뜻입니까? 그럼 벌이 이제 사람을 딱 쐈다. 그리고 딱 벌이 치다 떨어져 나갔잖아. 사람한테 붙어 붙어 있잖아. 그게 이제 고통을 적게 하는 운동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거 그럼 못하고 어딨어? 그렇죠? 이유는 너무 좋아. 이유는 그래야 되는 스팅 맞추는 게 뭐야? 찌르고 그치? 침이 딱 떨어져 침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사람 몸에? 그냥 근데 고통과 대비를 줄여준다는 얘기 아니지? 어쩌면 그렇게 되세요? 응? 좌절, 발에 좌절이라고 그게 그냥 좌절이 스스로 절단한다는 거 아니야? 어? 자, 거기 들어보자. 야, 아니 하나는 자, 갑시다. 아무 나쁜 일 없어요? 아니야. 너 맞췄어. 너 실력 있는 애 알겠어. 자, The Economy of Life.
through uses astonishing outcomes. 자,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해석할래? 여러분이 번역 봐야 돼. 이코노미 오브 라이프. 이거 해석해보고 사용된 게 뭐지? 아니니까 모르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하는 내용이 지금 뭐 죽고 죽이고 이런 내용이잖아. 그냥 그렇지. 생명이 뭔지 생명이.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성을 갖고 있는가? 이게 왜 있어? 이 생명의 경제가 여러분 만들어 내면 놀라운 경제가 이때 이제 좀 이거는 아예 찍어 없어요. 너 여기 안 보잖아. 여기 내가 보지도 않았어. 이제 뒤에 아 뒤에요. 당연히 스팀 어터토미가 되게 좋지. 그래서 원래 토미가 뭔지 아세요? 토미가 토미 사. 너 티가 대문자일 때 토미가 뭐냐면 절단이. 토미가 절단이고 보여줘요. 혹시 여러분 아나토미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이때 언이 뭔지, AN이 뭔지 시야. 하나. 그래서 하나 하나 절단한다는 뜻이. 맞습니다. 사람. 그냥 하나 하나 다 절단하는. 뭐 심장, 폐, 쫙쫙쫙 뭐 하는 거지? 손가락 하나씩. 이게 뭐야? 뭐? 뭐지? 아, 뭐야? 뭐야? 자동으로 지가 뭐하는거야? 태반이 신단하고 도마뱀이 어 도마뱀도 꼬리자 이거 신이에요 꼬리자. 그럼 왜 그러냐고 이게 이게 주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절단하는데 여기서는 도마뱀은 그렇지만 버릇 자기가 침을 막 쏘고 나서 살아?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왜 쏘고 왜 자기가 죽냐고 그거에 대한 이론이 있는 지금. 근데 이마트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여기 생명의 경제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찌르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파라볼 프로세스 참 무서운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그리고 찌르는 그런 곤충이 셀프 자, 에비스프리리스가 뭐라 써야지? 딱히 몸의 일부를 떼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living is a stinger. 스팅거가 침이지. 야, living is a stinger. 동사 목적어 목적고 과거 동사 뭐뭐 되어진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여기 있어. 인베드가 뭐야? 몸에서 바뀌어가지고 치고 그러면 그것이 타겟의 플래시라고 해요. 플래시. 살에 바뀐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이 자살 행동은 자살 맞아. 죽잖아. 너는 그래. 평생 고민을 줬어. 찰스 다인. 그가 형성할 때 그 이론 어떤 이론? 자연 선택이라는 이론. 이 사람의 자연 선택이 뭐지? 동물이나 식물이 자기가 종을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 그래. 근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유전자를 남기냐는 얘기. 고통스러운 거야. 그럼 폰도에 있어. 폰도가 뭐? 폰도. 무슨 폰도? 폰나카나. 국민하고 생각해보세요. 공공이사한테 넣지? 뭐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수익사이드 나타나? 흘리잖아. 그냥 그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참나. 자신의 종이의 패드니스를 어떤 그 이게 생존으로 생존 적응력이 그치?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 바이오가 몸을 통해서 이렇지. 이스탠드업이 자선을 통해서 미래의 세대까지 제가 죽어버리고 이런 이유. 자, 여러분. On insect self aspiration could provide strong evidence against 곤충이 자기 절제를 하고 죽잖아, 그렇지? 근데 이것은 강력한 증거를 드린 거. 어떤 증거? 그의 진화 이론에 반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하나 여기
야, 그거 봉인했다고 그랬잖아. 힘들어했다고 그랬잖아. 다인의 진화론이라는 것은 살아남는 놈, 그 환경에 살아남는 놈이 유전자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 아니야? 근데 돈 죽어버리잖아. 근데 어떻게 생존해 났냐는 얘기야, 지금. 나쁘지. 그러니까 어게인스트가 맞는, 이게 다 이상한 거야. 몰랐대도, 그, 나,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건지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정말 대단한 대답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참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죽으면서 어떻게 그 종이 보존되는 건지 그가 정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인디니조가 유명한 사태미거든요. 자신의 가까운 멜라토프가 친척하고 친족들의 번식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결국은 뭐 네이트 메이트가 특히 자신의 뭐야 짝이나 그렇지 자신의 짝과 같은 친척들의 번식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뭐의 그 혈통이 결국 전달되어 내려올 수 있는 거야 때문에 뭐의 셀프리스가 셀프리시가 이기적인 거지 에리에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이타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내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친족을 살린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빅포크 여러분, 이 스팀 어쩌다니까 결국은 고통과 데미지를 최대화 하는 거야. 그치. 그러므로 디펜스를 애인을 좋아하는 거죠. 그냥 찔러 빼는 게 아니라 찔러서 바뀌게 만드는 거라고. 거기 나오면서, 아프잖아. 왜 안 그래? 이게 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십니까? 물론 자신은 좋지. 따라서, 엔트리이 안 되죠. 사고? 몇 번 더? 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친족의 번식을 위험에 맞추는 거. 다 되는 거지. 그럼 뭘로 바뀌어? 야, 그러면은, 뭘 바꾸겠어? 보호하고, 프로모터나 퍼실리테이트, 그, 프로모터, 퍼실리테이트, 이런 것들 프로텍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 되겠어요? 이해 돼. 이제 먼저 무슨 거. 이거 내가 원래, 주제를 잡아야지 끝나고 나서 머리 정리가 안 되면 되게 잘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여기다 항상 주제 잡으라는 말을 가지고 내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에 보이도록. 그리고 이상, 선생님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만을 잡아서 핵심으로 두세 개만 이렇게 딱 그걸로 연결하면 돼. 뭐가 가장 중요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거잖아. 어떻게 자신의 죽이는 행위가 자신의 어떤 혈통이나 어떤 그 생존 정능력 이런 것들을 보존해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고 얘기했죠. 이게 상관이죠. 그래서 답이 뭐야? 친족들. 그렇지. 자신의 친족의 번식을 보호한 거였어. 그냥 자신의 혈통이 먹여줄 수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이타적 그런 희생으로 자신의 바로 콜로니, 집단의 콜로니, 분집이 방어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연결해 들어가 봅시다. 자, What is the profile of our emotional life as we age? 뭐지? The profile of our emotional life. 우리의 감정적 삶이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살아온 어떤 배경에 그런 말하는 거지. 그치? 우리의 감정적 삶은 어떻게 살아온 것,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어떤 모습일까? 이야기지. 자, despite the image of older people as cringe or resentful of the young, Laura Carstensen, a researcher of aging at Stanford University, shows that our
daily emotional experience is actually enhanced decreased with age라고 했어. 핵심어가 아까 자 올드 피플이 대단히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재미지게 되죠. 자 그거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뭘 보여줬냐면 우리의 일상의 감정적 경험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감정적 경험이 더 향상되는 것이냐 감소되는 것이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포인트는 밑에 있겠네요. 그렇죠? All the people experience more positive emotions than negative emotions, negative ones. 바로 답 나오죠. 그렇죠? 인행스야 디크리스야? 인행스가 되는 거죠. 오히려 올드 피플의 나이를 먹으면서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어? 물론 그 익스피어리언스가 순전히 다 행복하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지. 외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접속사 외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살고 싶은 무조건 앞에 부정부정 순서 미치는 뒤에서 이런 거 작용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나이를 먹으면서 마찬가지로 풍부해지고 더 컴플렉스 되는 것 같아요. 컴플렉스의 의미가 뭐죠? 여기서 복잡해진다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해지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Separation occurs of positive and negative. 그러면 자, 얘들아, 예측해봐. 결국은 컴플렉스해지기 때문에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딱 분리되는 것이냐 함께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분리된다는 건 대단히 컴플렉스가 아니라 심플 단순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꽂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미 예치가 됐어요. 이해하겠습니까? 봅시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감정은 나이를 먹으면서 결국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는 얘기겠습니다. 복잡하게 되어진다. 자, 그럼 여러분 이모셔널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건 감정의 이런 컴플렉스, 복합성, 복잡의 복합적 복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이 그럼 이런 믹스드 이때 믹스드의 의미가 바로 같은 컴플렉스 이것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이런 감정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단 말이야. 너무 갑자기 업한다, 갑자기 다운했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막 또는 그렇게 뭐랄까 그 분노조절 장애 이런 거 이해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더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믹스 컴플렉스 이모션은 관리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 Can purely positive or purely negative emotion보다 내가 좀 질문하는 건 같이 이런 믹스드한 이모션은 믹스드한 이모션은 컴플렉스한 이모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감정은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왜 어렵죠? 섞여있어요. 섞여있죠, 그쵸? 순전히 긍정적인 감정, 순전히 부정적인 감정보다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내용을 거슬러 올라오는 이모션을 컴플렉스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지금 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어떻게 흘러가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거지? 그치.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단순하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딱 나눠져서 결국은 뭐 화나면 싹 하나 뭐 좀 확대하고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래 안 돼? 근데 이게 그러면은 결국 자신의 감정 순전하게 긍정적이고 순전하게 내기 받는 얘기 감정이 단순하고 정신에 딱 이분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거보다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life is still there. 정말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인생이 still there? 근데 지금 왜 매치가 되겠다는 얘기 지금 그래 안 돼요? 환장하겠다. 그래서 야, 컴플렉스를 인크리스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디크리스하는 게 좋은 거야? 인클리션이 좋은 건데 갑자기 왜 들어오네? 그게 도대체 참 맞았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아, 참 힘든다. 진짜 힘들죠. 나 할 줄이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결국 주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감정적 삶의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의 감정은 더 풍요로워지고 컴플렉스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자, 내려가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모션을 컴플렉시리, 이거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해해 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번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거 쌤 올리시기 전에 영상 확인하세요. 확인해 주세요. 대충 확인해 주세요. 자, towns and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unable to provide housing, infrastructure and services in pace with their population growth. Which is practically much faster than it ever was in. 도시는, 개발도상 국가의 도시는, 가옥이나 인프라스트럭처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In pace with, 뭐뭐와 보조를 맞추고, 뭐뭐와 속도를 맞추고, 즉, 인구 성장과 속도를 맞춰서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인구만 늘어나는데, 가옥 같은 거 제대로 못 준단 말이에요. 인구 위치. 아무래도 전체가 위치는 population 브라우저 이야기지 이건 대단 위치는 안무장 전체로 봐야 될까 아니면 population 브라우저 봐야 될까 이미 뭐 이걸 봐도 되겠다 그리고 인구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유럽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이런 저기 뭐 이걸 좀 창출해서 이야기지 결과가 계획되지 않는 그런 슬럼가들의 수출입니다 빈민촌의 수출입니다 이야기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은 encourages politicians and donor agencies to regard urbanization 그러니까 결국 도시화는 나쁜 곳이라 생각해서 좋은 곳이라 생각해서 다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니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But the growth of slum is neither A nor B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빈민가가 늘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는 도시화의 결과도 아니며 당연히 노후가 부족하고 우리가 태행이 고쳐야 되거든요. 그것은 또 비난받을 수 없어. 단지 돈의 자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비난받을 수가 없는 사실 알게 되면 그러면 대도시화에 의한 빈민, 자 계획되는 빈민가의 속출 그리고 이것의 근본 요인은 무엇인가가 그게 주제가 되겠지. 슬럼은 아 Also, the products of failed policy. 알고 보면 다 이때 게다 원인은 실패한 정책,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그런 행정, 적절치 않은 법적, 그리고 어떤 규제적 프레임워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또 어떤 것도 이해가 되냐면, 결국은 lack of political will, 정책 의지의 부족, 이런 게 전부 다 복합적인 원인이다. 이해하겠습니까? Some governments even compound stroke. 더 합병증을 일으키는 얘기지. 더 나쁘게 한다는 뜻이야. 인재를 뭐하고 해서? 조건을 제한하고 해서. 땅과 서비스된 조건을 제한하는 거야. 낮은 수입이 어떤 인수자들이 내게. 너희는 이 땅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막아보는 거야. 하지만, 포커스. 요거, 동사야 아니면 과거자? 지치. 동사는 어딨어? 그냥 그죠? 집중되어진 정책이 되는 뜻이 오케이 별박사 이렇게 stop migration 즉 limit thin access 같은 표현 이해 되시죠? 자 이주를 막고 컴펠리 격렬의 법칙 이것도 여러분 압박하는 거 그치?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떠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대리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오다 이렇게 뭐 이해 되시죠? 자 이 글에 여러분 핵심 주제어군은 여기 다 있어. 자, 범플랜드, 도시화에 의한 범플랜드 슬럼을 두고 그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며 또한 그것을 악화시키는 것. 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안 됐고. 자, 이건 사실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틀린 사람들은 반성 많이 하죠. 다음절. 자, 여러분, 7번. 자, 7번에서 일단 우리가 항상 글을 시작하면 앞서서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
아하, 인류 뉴트럴이 과연 자치 중립 생명이 가능한가? Many sociologists believe it is impossible to set aside personal values and retain complete objectivity. 자,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바로 밑에서 뭐라고 하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많은 사회학자들이 후이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여기서 여러분, set aside가 딱 치고, 구석으로 밀쳐놓고 떼어놓는다는 얘기죠. 자신의 개인의 어떤 가치를 아예 한쪽으로 탁 떼어놓고, 그리고 완벽한 거를, 주관성을 디테일, 보유하고 유지하다는 것이,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 자신의 어떤 개인의 가치라는 것을 일단 주관성을 위해서 밀어놓는 거지, 가치 중립성을 위해서. 지금 이건 사실 뭐냐. They caution, 동사수였습니다, caution. Meters, 대표로. 자, 그리고 이때 커션이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투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 그들은 리더들에게 투이하는 그런 어떤 주의를 줍니다. 거기에 의해 됩니다. 즉, 커션이 그러니까 동사수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이해하겠어? 지각동사, 사역동사 아니니까 투가 없어요. 오케이? 자, 리더들에게 사회가이라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특정한 어느 정도의 가치의 평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배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위해서 완벽한 객관성은 유출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리더들에게, 독자들에게 사회와 가치에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가치의 평면의 반대가 중립성이 있듯이 가치의 평변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배제해야 된다. 뭐가 맞아? 존재한다고 말해. 독자 생각해보라고. 이해하겠어? It does not discredit the reader, but allows readers to view them as one form of truth rather than 그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결국은 그것은, 즉, 그것이 뭐야? 어느 정도 가치의 평변은 컨텐츠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렇다고 혹시 디스크레딧 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를 디스크레딧 한다는 얘기를 불신한다는 뜻이나 못 믿는다는 뜻이나, 그치? 못 믿고 혐의한다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의 평면은 어느 정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리더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뷰, 바로 하나의 진실의 그 어떤 편견이라는 것을 진실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해해주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걸 정리했을 때 여러분 앞부분에서 온전한 가치의 중립성은 불가능하다. 객관성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밸류 바이어즈, 개인의 어떤 밸류의 바이어즈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해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럼 결국 사회과학에서의 밸류의 중립성이란 무엇이냐를 말합니다. 사회과학에서의 밸류의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완벽하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고 개인의 어떤 편견을 여러분 어느 정도 포함해야 된다고 했잖아.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가치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아예 의견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means striving to embrace overcome personal bias. 개인의 어떤 편견을 embrace, 받아들이고, overcome, 극복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편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되냐, 아니면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냐, 그랬잖아. 그럼 그 시대의 포인트 밑에 있겠지, 그치? It means avoiding scoring data, 왜곡하는 데이터를 피하는 것이야. 그럼 이 프리디터민드는 프리가 미리잖아. 미리 결정된 그런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왜곡하는 것을 피하는 거야. 이때 스크린 동사 속에서 동명사로 얘를 목적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이때 어버이딩은 스크린 데이터를 또 목적으로 받는 동명사고. 이해하겠습니까? 야. 이미 지가 실험하고 뭐 하기 전에 결정을 해놨어.
그리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것은 피하자라는 거니까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아니면 극복하자는 거야? 이게 강해서 안 가겠어. 뇌 근처에 다 포인트가 있는데. 결국은 탐구자들은, 과학자들은 윤리적으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결과를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심지어 매니아 할 때조차. 이해하겠어? 그럼 심지어 매니아가 뭔데? 자, 이때 되게 가르친 게 뭐야? 인베스티게이터 아니면 리저스야. 누려, 누려.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인베스티게이터냐, 리저스야. 되게 가르친 게. 인베스트 어떻게 맞췄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관점에 얘가 개인의 관점 예측된 결과 그리고 심지어 널리 받아들이는 믿음에 빈칸할 때도 빈칸할 때 조차도 나가죠. 그럼 뭐가 개인의 생각과 예측된 결과와 이미 다 믿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에 반할 때가 돼. 당연히 그 결과가 자신이 연구한 결과가 비록 자신이 이미 생각했던 생각이나 예측한 결과나 또 지금 그렇다고 믿어주는 그런 믿음에 확증될지라도 아니면 그것을 반할지라도 그래도 결과는 어쨌든 자신이 한 결과는 그래도 내가 보고 해야 된단 말이야. 나 내가 생각한 건 안 맞고 뭐 지금 기존의 그런 이론이랑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맞춰서 공부할 거야? 이해가 있지 않고 싶어. 이거 어려워요? 나머지 몇 번이 아까는 거. 이게 나와요, 이게 지금.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좀. 난 그걸 더 중요시 여겨요. 글을 읽고 나서 그걸 못 잡으면 여러분 눈이 쑥스러워요. 자, 같이, 핵심하고, 가장 중요한 거, 사회과학에서의 밸류, 뉴트럴리티, 가치중립성, 뭘 가지고 있는 거. 완벽한 가치중립은 있을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치중립성은 어떤 것이냐. 뭘 그렇다고 노력하냐. 그래, 개인적 평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노력해주는 얘기. 그럼 여기서 여러분, 결국 안 좋은 게 뭐야? 지가 생각하는 거, 기존에 이런 거,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뭐 시키는 거, 왜곡하는 거, 그것은 안 되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포인트는 가치 중립성을 말하는 거고, 실제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 가치 중립성이란 이렇게 하자. 제일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자, 라스트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해 주셔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자, 8번 문제 여러분, 쉬운 문제니까 빨리 끝냅시다. 자, 첫 문장에서 Knowledge does not exist in isolation. It emerges out of specific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필요로 들어오나? 이거 중요한 얘기지? Technological change can make certain things possible or less likely. 이런 건 뭐? 바로 쉬운 얘기. 기술의 변화라는 것이, 기술은 변화하는 것. 기술의 변화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가능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준다. possible, likely 같은 뜻이. 이야기죠. Technology was no threat to newspapers in the 1980s. When computer typesetting and direct input revolutionized the industry, transforming the economy in the direction of huge potential increasing profit of dividends.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되게 좋은 내용이 계속 나와요. 1980년대에 기술은 신문에 결코 위협이 아니었어요. 그때 컴퓨터가 컴퓨터 타입세팅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직접 인쇄, 이런 것들이 이 신문산업의 혁신을 가져온 겁니다. 맞죠? 80년대 컴퓨터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칼라 나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 경제를 거대한 어떤 잠재성이 폭발한 것으로 이끌었다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 얘기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뭐 볼 거 없고, 자, 그래서 일단은 1980년대 기술의 발전과 변화는 신문에 오히려 여러분 일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지? 그러면서. The new technology era가, 그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올라왔고, 자, 허락한 겁니다. 엄청난 성장은 신문의 어떤 크기나 규모, 뭐와 함께 with the resultant potential, 결과로 나오는 잠재력과 함께, 어떤 잠재력? 광고의 레비뉴가 뭐? 수입, 세일이겠지? 그 수입을 슈링크, 뭐하도록? 감소시키는 거. 이건 틀릴만 한 문제가 아니야. 그냥 지금 increase 증가시키는 거. 오케이. 자. The current digital revolution. 그러면 오늘날의 디지털 혁신은 어떨까? Allowing for the delivery of words, pictures, and sound through screens. And the best limitless increase in the amount of information available through this medium is, 여러분, of course, of challenge to newspapers, but not necessarily a terminal threshold.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좀. 이즈의 주어는 동사, 이즈의 주어는 그럼 이제 increase는 동사야, 명사야?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digital revolution 뭐 말하면 되죠? The current digital revolution 주어라는 얘기잖아 그냥 그럼 여기서 여러분 increase는 동사야, 명사? 증가야, 증가시키다? 증가시키다. 그럼 주어가 뭐야? increase. 어, 넌 동사야, 명사야? 네. 이제. 저요? 뭐, 동사야, 명사? 와, 나 하나. increase죠? 명사. 야, 어떻게 들어봐. 그 end 나오고, 어는 왜 나오고, of best increases. 아니, 오가 나왔는데 어떻게 동사가 될 수 있나. 그냥 무슨 더 이름 얘기 안 할게, 알겠니? 쎄! 얘기 안 했어, 지금. 그거 들어봐. 현재 디지털 혁신이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마구 쏟아지는 딜리버리가 뭐, 이 스크린 속에 그림이든 동영상도 막 나오잖아요, 그치? 그리고 또 엄청난 증가야. 뭐가 증가? 정보의 양이 증가, 유용한. 자, 뭘 통해서 이 매트, 스크린이나 이런 미디움 같은 걸 통해서 이해하는 거지? 이것이 물론 당연히 신문에 대단히 힘든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에는 완전히 끝장을 내는 그런 유형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분, 당연히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오늘날의 이런 기술의 발전이 글룸은 될 수가 있어. 글룸이 뭐야? 신문 산업의 우울함은 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자, 혹시 다가 아니다. Newspapers are not done this row. 신문은 지금 죽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다. 주제. 첫 번째 핵심하고 테크놀로지, 오늘날의 기술 발전. 그럼 두 번째 핵심은 레벨 신문 산업. 이해하겠어? 두 가지 연결해서 말 만들면 오늘날의 기술 발전이 신문 산업의 공식이나 이런 걸 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 알겠습니까? 나.